Nice game to you.수입와 함께하는 롤바타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뭐 아프리카 순위에 뭐 연연하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100몇이 정도 될 거예요. 100이 넘어갔나요? 뭐 신경 쓰면 막 200몇이 300몇이 돼요. 저희는. 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등수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이러기 머리가 오늘 이러기 머리 깎았어요. 예. 미정원에서 감겨줬죠? 네. 머리 거기서 하죠 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머니께서. 자, 아,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매력 터지는 성폭행 폭행범님의 게임을 봤는데 오늘도 사실은 게임에는 크게 근데 게임 팀을 굉장히 잘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클래스를 보여줬어 다행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준비된 수입 할인 상품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클릭하시면 수입 트래블링 티셔츠. 자, 색상이 네 가지 아까 봤던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네 가지 사이즈가. 핑크가 아까 근데 하나가 없다라는 소리 들었었는데 핑크가 다 있는데 여기는? 뭐 사이즈별로 예. 품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빨리 예. 구매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핑크색 하나. 네. 이 Z가 들어간 게 오히려 또 괜찮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이 핑크색에. 트래블링 티셔츠, 스위스의 예. 여행지. 음흠. 아, 있는 거죠. 예. 네. 아, 스위스. 저중원에 이렇게 커플 티로 쓸 수 있고 둘이 하면 15,000원이잖아요. 뭐라고요? 둘이 커플티 하면 15,000원이지. 그 뭔 소리야? 하나에 15,000원인데 둘이 하나씩 하면은 두 개 앞에서 15,000원 15,000원 아 3만원 3만원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사람 헷갈리고 뭐 둘이 합쳐서 15,000원이야. 아, 제가 지금 정신이 갔네요. 예. 참, 아, 칼에 세상에. 손을 댄다가 하지 않나? 뭐 이상한데 요새 제가 생각하는 게 많아서 예. 지금 내가 뒤죽박죽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위에 잠깐 올려보시면 이게 보면 일반 프리트가 아니라 실리콘 프리트예요. 실리콘. 아, 이거 이름을 실리콘 프리트. 예. 실리콘 프리트 만져보시면 예. 실리콘 재질이에요. 예. 프린트 된 게 약간 입체감이 있죠 이게. 예.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예. 이렇게 막 살살살 벗겨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49,800원짜리를 지금 15,000원 보통 한 25,000원에서 한 22,000원, 23,000원 요 정도로 할인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스위브를 찾아가서 스위브의 옷을 이게 사실은 여름 옷들은 좀 차별화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다른 그 봇의 옷들과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 소비자들이 한번 저희 시청자들이 한번 좀 맛을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로 이어지지 그렇죠, 않겠느냐 예. 해서 일단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재질 그리고 일단 품질에 대해서는 항상 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수입을 잘 보시면 뜹니다. 이 브랜드 뜹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5,000원에 여러분들에게 거의 까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특히나, 예. 뭐 이런 것들은 남자 여자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냥 간단한 반팔 티셔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옆에 소매에 있는 저 스위브 로고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브랜드가 앞으로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고 또 아마 연예인 협찬이나 이런 예. 다각도로 좀 마케팅을 좀 하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브랜드 스위브라는 브랜드 나이스 게임 팀을 처음 아시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 전 국민이 아는 브랜드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유명 브랜드가 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이 오늘 15,000원은 정말 거의 거저다 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큰 할인폭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하는
동안에 일단 이 금액으로 나가고요. 이게 언제 다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네. 만약에 이 지금 수입부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새벽 1시에 이거를 끌지 아니면 그냥 내일까지 내버려 둘지는 모르지만 예. 여러분들 수입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한번 이렇게 많이 폭탄 세일을 할 때 한번 구매해 보시고 어? 얘네 옷 괜찮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계속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할인된 상품들을 많이 구매를 할 거니까 사실 이제 가을 되고 겨울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사실 추리닝이라든지 그렇죠. 트레이닝복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후드티라든지 이런 게 좋고 예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하나씩은 한 사람당 적어도 하나씩은 필요한 아이템인데 네. 굳이 사야 된다는 뭘 살지 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서부터 예, 클래스 있는 거로 이제 가게 되면은 네. 그만큼 자신이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예, 이 수입이라는 브랜드 분명히 조만간 뜹니다. 예. 올 겨울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좋은 브랜드 이미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오늘 수입 만나가지고 수입 사장님하고 관계자분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거며 어떤 그 브랜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거며 이런 전략들을 들고 가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특별 할인 판매하는 이 수입 티셔츠 여러분들에게 수입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강력하게 깎아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오늘 이 티셔츠 한번 구매해 오시고 원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렇죠. 앞으로 옷을 고르고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수입을 찾게 되지 않을까 확신을 가지면서 두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돌려주시고요. 자 본인이 예전에는 연예인 지망생이었 그거 전 큐 돌려요? 네 돌리세요. 네. 연예인 지망생이셨나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뭐 본인의 어떤 탤런트 재능이 어떤 거였었나요 그때 그러면? 저 랩했어요. 랩. 아, 랩. 랩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러면은? 랩은 노래를 못 해가지고. 전형적인 랩하는 예. 랩 테크. 네. 예, 랩이 좋아. 내가 뭐 힙합을 좋아하거나 랩을 예. 좋아하는 약간 유노유노 테크군요. 네, 좀 그거만 잘해요. 나 유노 유노 지금 하이브 데스타 무시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 그래요 예. 어쨌건 예 랩을 기반을 해서 한번 그 본인의 아까 그 게임했던 연대기처럼 한번 좀 읊어주실래요 간단하게 일단은 잘해요. 어떤 거요? 본인의 어떤 그 음악 나의 음악 인생. 아... 일단 픽부터 잘 예, 하시고요. 픽하면서 벤하면서. 저 뭐 카사딘 뭐. 일단 브라운 카사딘 브라운. 이거 카사딘 제대로 하는 애들 없어요. 이블린. 예 이블린 예. 그래서 처음에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부터 가볼까 그러면. 어떻게 음악을 원래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뭐 음악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뭐 덜일 때? 고등학교 때는 국악 전공했고요. 예. 국악 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아니요 예술고등학교요. 아~ 예술고등학교 네. 부산에 예. 있는 네 부산예고요. 부산예고의 국악 전공 예. 네.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저 아기 때 아 예. 아기 때는 아니고 한 초등학교 때 예. 네. 예.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막 친구들이랑 그렇게 막 수학여행 가서 춤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했는데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연예인을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랬는데 아, 이제 그랬다. 고등학교 되고 나서 예. 저 얼굴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살이 빠지고 이러니까 예. 오디션 볼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아. 네, 그래서 봤는데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습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 해서 때려치웠어요. 예. 아 연습생까지는 예. 됐는데 예. 기획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였나요 아니면은? 컸어요. 큰데 네. 오, 큰 기획사에서 연습생까지 예. 됐는데 아버지가 연예인은 안 된다. 잠시만 대박. 없네 키리기 월요일날 그랬더니면은 룰루 해야지. 예. 아, 월요일은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PC방에서 하셨나요 혹시? 네. 아 PC방 있어. 그리고 로테이션일 걸요. 어. 로테이션 우리 그저께 했댔잖아요. 예. 아 PC방 유저여가지고 아 예. 망했다 이거 해야지. 부산 PC방 가면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LOL이? PC방
그냥 시끄러워요. 네. 서울도 시끄러워요 그거는. 아버지가 엄하세요? 예. 네, 엄해요. 아. 여기 나오는 거 몰라요. 아, 그래요?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아니 여기 나오는지 모르는데 지금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아, 아버지가 엄하시구나. 예. 안타깝고요 제 입장에서. 특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아버지가 엄하니 안타깝고요. 예. 네. 아 제라스다. 제라스 싫은가요? 왜? 어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거 이런 거. 이거 뭐지? 이러는 거? 예. 아. 제라스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아. 짜증나요. 어쨌거나 그 연예인 랩을 하는데 네. 보통 오디션 보면 그냥 랩 해가지고 어, 잘하면 내려가나요? 뭐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오디션을 봤는데 아 예. 얘는 이제 될 것 같다. 자 어. 노래해봐. 노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넌 랩해. 이렇게 아. 된 거죠? 아유, 그 노래 그렇게 못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 기획사에 봤을 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아, 기획사에서 랩을 시킨 거구나. 아니 준비는 네. 해갔어요. 아 준비는 해갔어 그래도. 네. 아 그렇군요. 저 랩을 연습해서 갔다. 그리고 어쨌건간에 그 뭐야 제가 하나 들었던 거는 그 뭐야 슈스케라 그러나? 아 슈퍼스타 K도 나갔었어요? 예. 슈스케 나와가지고 저도 그 사진 한번 봤었는데 슈퍼스타 K 나가서 어디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슈퍼스타 K에서요. 예. 뭐 연락이 왔는지 아닌지는 뭐 하여튼 연락처로 연락이 오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거기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게 왔거든요. 코리아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했어요. 뭘 그거예요? 뭘 그거예요? 그쪽 간다고. 아, 연예 기획사로 왔다고. 네. 슈퍼스타 K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연예 기획사에 예. 가버린 거다. 네. 연예 기획사 가서 어떤 거 주로 하셨어요? 그러면 랩했어요. 랩한 건 아닌데 이제 뭐 이제 연습은 어떻게 하나 이제 그냥 일단은. 아침에 가가지고요. 예.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여요. 왜요? 살 때문에? 네, 살 빼라고. 아. 그러고 한 끼밖에 못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춤 연습하거든요. 막 이러고 그러는 거. 그리고 막 체조 같은 거 시키거든요. 아, 무슨 구슬 가르치는 학원인가 보구나. 아 알겠습니다. 아, 팔 아프다. 아 그래서 이게 랩이어서 춤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냥 그런 건가요? 기본적인 춤에 거기 가서 제 기분 이거예요. 이거부터예요. 아 그것도 외우는 거예요 그냥. 가운스 느낌 나면서 막. 아 그게 기본기구나. 우리는 그 연예 어떤 그 음악의 기본을 모르니까 춤에. 그래서 그거는. 본인 춤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래 좀 있었어요? 아니. 그냥 보통 애들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어, 가서 그러면 약간 거기 뭐 유명한 데라 그랬나? 뭐 그 정도면은 뭐 알만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그런 거기에. 그거 얘기하면 다 아니까 얘기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 근데 얘기해도 아, 상관은 없잖아요. 상관없는데요? 앞으로 연예 기회로 다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건데요. 그럼 상관없네. 어디지 얘기하세요. 저거 있는 거. 저거 있는 거. 저게 누구예요? 저거 이거 목도리 두르고 안경 쓰는 사람 겨울 연가. 아 배용준 키스트. 키스트요. 아 키스트가 가수 쪽으로 좀 약하잖아요. 네 안 했었죠. 네. 예. 오 키스트. 네. 키스트가 제가 주식으로 해가지고 좀 재미 좀 봤었죠. 아 진짜요? 그래서 키스트는 잘 알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나왔대잖아요. 아버지가. 예. 거기 김수현도 있고. 어 거기에요. 그렇죠. 아, 이나영. 제가 캐스팅 하신 분이 김수현 데리고 가셨다가. 예. 어 아니에요. 말이 이상 쿵쿵. 큰일 뻔했어요? 큰일 뻔했군요. 아, 조심하시고요. 예, 예. 조심하시고요. 얘기하고 네. 얘기도 되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아, 예. 키스트의 연습생이었다가 아버지의 반대로 네. 아버지가 엄하시다. 예. 네. 그래서 해보니까 좀 재미는 있던가요, 그래도? 랩이요? 아니, 그 기획사 뭐 연습실 가서. 연습실 연습생 생활이. 저요 그냥. 그냥 그랬어요? 아 그냥 그랬어요. 용준이 아저씨도 좀 보고. 에? 배용준 아저씨도 좀 보고? 아니요 그분은 안 보고 권리세 봤어요. 권리세? 네 같이 연습했었어요. 배용준에서 아~ 권리세로 내려가니까 확 급은 확 떨어지긴 합니다만 예. 근데 되게 착하고 예뻐요. 네 착하고 예쁜 사람 대한민국에 많아요. 네. 아, 성폭행 폭행범리도 착하고 예쁜 것 같네요. 그죠? 성폭행 네. 아니, 성폭행 폭행범은 의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의인이죠. 예. 예. 이게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법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간에 그런 의인들이 오히려 막 범죄자로 잡혀가는 게. 야, 근데 진짜
아버지가 엄하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아 참. 어, 제가 나이스 게임 TV에서 뭔가를 부산 또 너무 멀고. 예. 아 안타깝습니다. 룰루는 어떻게 하셨어요? 룰루요. 예. 원래 근데 룰루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서포팅은 되게 잘해요. 제가 공격적이거든요. 아 예. 네, 룰루로 서포터만 갔었는데 서포터 남으면 룰루 갔었는데. 예. 아, 하다 보니까 미드까지 오더라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 아이디 보면은 이상하다는 소리 안 하던가요, 근데? 아이디요. 처음 보는 사람들 보면은? 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예, 예, 제 친구, 아이디 보면요? 예. 그냥 헤드립 하던데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소환사명이죠? 예, 여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건 솔직히. 보통 뭐 여자들 보면 끼왕 뭐 이런 예, 거 쓰는 거죠. 예, 그치, 그치. 근데 그 끼왕이 남자예요. 지금 예, 예, IM 팀 프로게이머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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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 같은 아이디의 여성 게이머, 예, 여자 같은 아이디의 남성 프로게이머. 강키의 아이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어떤 거였죠? 바닐라 뭐 해가지고 아~ 그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라고 다들 생각을 해서 막 바닐라 들어가니까 아이템 사주고 막 이랬어. 야~ 네.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온라인상에는. 혹시 그런 분 만나신 분 있나요? 그런 네카마? 네카마요? 여자인 척하는 애들요? 예예. 예. 어 근데 여자인 척하는 애들 많아요. 막 여자인 척하면서 어 오피 좀 주지 관전하잖아요. 예, 예. 그럼 옆에 채팅방 뜨잖아요. 예. 거기에도 막 오빠들 나 뭐 실버인데 뭐 토크온 해줄 테니까 나 버스 좀 태워줘 막 이런 애들 있어요. 네 알고 보면 남자고? 네 알고 보면 남자겠죠. 아 왜 미친소. 토크온 하면 근데 다 그만 걸리지 않나요 남자인 게? 그 목소리만 뭐 딴 데서 주워 쓰겠죠. 어 왜 이렇게 됐어? 일부러 안 먹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막 안 예. 맞아요 저랑 좀. 잠시만요. 예. 뭐가 잘 안 맞나요? 룰루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응이 느려요 지금. 반응이 느리다. 반응이 느려. 봐요 이거 봐요. 원래 피하고도 남은 건데. 뭔 소리야? 뭘 피하고도 남아요? 아니 피하고 남은 건데. 아 제가 잘하는 거네요. 제 아이디 보세요. 용궁동 제라스. 어 용궁로 제라스. 아 용궁동 아니고 용궁로구나. 그러게요. 제라스만 예. 하는 딱 보니까 아이디도 저 빨간 제라스 하려고 아이디를 만들었어 저렇게. 저게 용광로 제라스거든요. 예. 오, 어 갑자기 기기. 올라와서 예. 그냥 뭐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같이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 맞네. 다 맞네요.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아 이거 너무 어려. 왜 이렇게 느리지? 아 그거 한 번 좀 볼게요. 야 좋아요 예. 그만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죽겠는데? 일 있긴 합니다만 전멸 힐 오 어, 예. 가야 되겠네. 그 한번 ESC 눌러보세요. 화면에 수직동기 한번 꺼볼까요? 화면이요? 화면 수직동기야 사용 화면 예, 거기서 수직동기야? 오케이. 예 글쎄요 이런다고 반응이 빨라지나요? 예 일단 아이템 사고 뭐 살까요? 예, 도라링 하나 더 사세요. 혹시 애매하다 싶으면은 성배 가시다 아, 마방을 가정이 안전하게 만 한 분이에요? 예, 성배 가게 성배 성배? 예 성배 오케이 예 가죠 달려가죠 포션 사서 잠시만요 예. 아 포션을 딱 하나만 사네요 보니까 예 어 제가 그 여러분들 조커터 조이럭이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명을 다 확인하셨지만 예. 제가 오늘 아까 미리 이분이 오셔서 다솔양 오셔서 예. 얘기한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어떤 게? 조이럭 너 때문에요. 아 왜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어, 어떤 게? 아회가 있는데 차원이 있는데 어 연예인 지망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어 예쁜 연예인이랑 비교하면 좀 별로지만 안 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예쁘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무슨... 바로 앞에 있는데. 예. 어 전멸. 어 됐다. 예. 와, 미신 진짜 음파. 아. 아 본인이 자기가 별로 예쁜 편 아니라 그러길래. 와, 나는 그거를 면전하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민망하게 나와 버렸어요. 예. 여러분 현실에서도 그런다는 거 여러분. 방송용 컨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칭찬이지? 뭔 소리야? 뭐가?
성배. 예. 성배 나왔네요. 오케이, 가죠. 그 힐링 포션을 하나만 사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에? 힐링 포션을 하나만 사는 데 이유가 있나요? 빨간 포션요? 예, 빨간 네. 포션이요. 그냥 죽을 때 되면 가는 게 나아요. 아, 포션 믿고 아. 라인에 버티지 말고 죽을 때 가면 가는 게 낫다. 네, 가는 게 나아요. 오, 야, 철학이. 여러분들이 이제 골드를 못 가는 이유를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해주고 예. 있어요. 오. 오, 그것만 아, 뭐야 바로바로 가서 안 죽으니까 올라가더라. 네. 이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꿀팁이거든 이런 것도. 응감하면 훨씬 더 잘 본다고. 자, 어쨌거나 1대1도 무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거리 유지하는 곳에 안정거리 점멸 있는데 이거 왜 안, 여기 이렇게 멀리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거죠 지금은? 이거 할거 봐요. 이거 아. 뭐지 이름이? 예, 저도 이름 모르겠어요. 이거 봐요. 아. 이거 하잖아요. 네, 아유. 그거. 아이고요. 어 사거리 꽤기네요. 어, 쉐니, 쉔틸 바텀 지켰고.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맞지? 못 피하니까 맞죠? 어. 네. 예. 룰루도 팀원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보니까는. 우와. 귀여워. 아. 아. 와드 양옆에 철저하게 깔고. 네. 네. 안 되네. 부들부들 거치네요. 예. 원래 이게 항상 난제인데 맞추는 애가 잘 맞추는 건지. 아, 아. 어우 진짜 짜증난다. 야 금방 가요. 이거 죽었네요. 예, 아 어렵네요. 예, 궁 쓸 거 그랬네요 좀. 어, 궁 스마트키 아닌가? 맞죠. 그런 변수는 없고요. 네. 아 궁은 그냥 나가지 않나요? 스마트키 아니어도? 어 몰라요. 아닌지. 아 근데 내한테 클릭을 안 했나? 그렇죠. 예, 아 그 스마트 게임 안 나야지 맞아. 그러니까 네. 나도 정신이 없네. 아 죽을 거 아닌데. 지금 뭐 계속 채팅창에서 예. 제라스가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하죠. 왜요? 아, 아 세상 물정 모르시는구나. 전체 채팅. 아니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제라스가 지금 헬퍼라고 핵. 이 유저들이 아, 있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움직임이 별로 무빙이 좋은 게 아닌데 스킬만 다 맞추고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근데 진짜 스킬이 내가 이상한 건가? 자 저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이번에 지금 뭐 제보가 제라스와 카타리나는 승률이 굉장히 좋다. 자 심지어 듀오고 근데 사실은 뭐 아~ 이거를 저희가 또 그렇게 예. 의심하기 시작한 또 한도 끝도 없기는 해서 예, 그렇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죠. 예. 지금 실버 1 제라스가 74% 75% 승률에 4.27 예. KD가 4.27 예. 근데 실버 2 1이라고요? 예. 어 뭐야 아니 아닌데 이 사람도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제라스만 엄청 했네요. 제라스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제라스 아 갑자기 제라스를 아, 하기 시작하는 예, 이런 거는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 해요. 제라스를 저도. 아예 안 하다가 예. 갑자기 제라스를 했는데 했더니 점수가 확 오르더라. 물론 놀라도 지금 여기 있지만은 근데 여기 대리 진짜 많아요. 대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근데 거의 다 대리던데요. 지네들이 막 입을 털어요 막. 어. 그런 애들 다 뻥이에요. 예, 대리 기사는 보통 입을 안 털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거 궁 나오고 어 위로할 것까지 어 예 저게 핵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게 되게 빠르게 딱딱딱 다 맞춘다 그러더라고 이게 경로 자동으로 포탑을 제가 그 영상 보긴 했었는데 근데 뭐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왜냐면은 증거가 없어 증거가 뭐 이건 증거가 안 돼. 미리 쫓아간다 반원의 예예 예. 보통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는 예측을 하거나 거기 딱 가는 거 보고 어쨌든 사람의 반응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뭐야 승부차기 할 때도 반응 속도 있는 것처럼 반원으로 맞추는 거 원이 겹친다 여러 가지가 있네. 저게 또 제가 모르는 것들도 저게 자동으로 궁이 나간다는 거죠? 예, 스킬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스킬이 아군이 당했어. 궁이 아니고 스킬 자체가 다
쉔님. 어, 쉔님 죽겠다. 오, 야, 모르가나. 오, 모르가나 잘하네요. 기가 막히게. 누가 쉔이지? 예? 누가 쉔이냐고요? 무슨 말이죠? 우리 그거는? 편이 쉔이에요. 아. 아, 우리 편이야, 저 편이냐? 계속 보도록 하죠, 예. 네. 어우. 확실히 잘 맞춰요. 나이스, 예. 아, 응, 바보소. 혼자 게임할 때도 그렇게 혼잣말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전 채팅으로 욕해요. 아, 그것도 못 맞추냐고? 네. 어, 예, 좋고요, 좋고요, 예. 큐가 아, 조금 모자르다. 딱, 딱. 아이고, 아깝다. 와, 이거 저 같으면 전멸하고 한번 무리해봤을 텐데. 네, 잡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근데 상대도 전멸이 있어서 아마. 네, 그렇죠. 전멸 쓰면 아마 타워에 들어가고 저쪽에 궁 맞고 죽었을 거예요. 상대 잘 참네요. 잘 참았네요. 이제 오. 궁 맞으면 죽어요. 네. 도망가야 되겠네 이제. 네. 그러니까 무빙에 비해 스킬 너무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거 있어요. 예. 지금 무빙 누가 봐도 실버거든요, 무빙. 그런데 이렇게 잘 맞추는데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아,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라인전 이기면 예. 이건 뭐 한 번에 유명인 되는 거예요. 예.